이분은 바로 걸크러시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AOA의 막내 찬미 씨입니다. 진짜? 찬미였어. 자,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AOA 막내 찬미입니다. 예. 찬미 씨를 저희 복면가왕에서 이제 섭외를 드렸더니 왜 저를요? 섭외를 의심하시더라고요. 네, 제가 보컬 멤버가 아닌데 네. 여기는 가왕을 가리는 자리잖아요. 왜 나를 부르는 걸까? 약간 특이한 사람이 필요한 건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. 근데 우리 찬미 씨가 AOA도 나중에 셀럽5처럼 되고 싶다. 네. 어떤 의미인가요? 언니들은 뭐 주변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. 네. 그리고 다 해내고 네. 또 너무 멋있었어요. 그런 게. 그런 게 너무 멋있어서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유영석 씨는 찬미 씨 목소리에 투표를 했습니다. 네. 네. 그만큼 감사합니다. 매력적이었단 얘기죠. 복면가왕 이제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도전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음색이에요. 네. 저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나는 메인댄서라는 거에 스스로를 가둬놓지 말고 노래에도 더 일치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매력적인 반전의 목소리로 새해의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AOA의 찬미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